이 이송은 전염병이라는 책을 이제 그 감수? 하실 때마다? 예, 저만의 내용들을 보신 거잖아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라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다마사노리는 뭐 한국에 최근에 출판된 책이 있죠. 무조건 팔리는 카필 단원장이랑. 아, 네네네, 맞아요. 그 책의 저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일본에서는 워낙 유명한 마케터고, 뭐탑 마케터로 선정될 정도로 네. 일본의 어떤 마케팅계를 이끌어가는 구루다 이렇게 할수 있고, 오. 한국에도 이제 마케팅을 좀 안다는 사람한테는 네. 많이 알려져 있죠. 아. 숨은 팬들이 좀 많고, 네네. 그 최근에는 또뭐그 전에 나온 책은 동의되는 말의 법칙, 네네. 그런 책도 있고, 근데 다 거진다 절판 있는 책이 많다 보니까 보통 중고 시장에서 한 20만을 호가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 책도 중고 책으로 굉장히 고가에 거래됐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도 네. 중고 서적에서 한 15만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 네.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사람들이 찾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번에 다시 나온 게된 거죠? 그렇게 다시 재출간을 하게 된 거죠.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이 이제 입소문 마케팅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거 물건 잘 팔리게 하려면 입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네. 입소문. 네. 그 입소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흔히 그냥 뭐이 책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네. 때 입소문 혹은 뭐 소문, 소문을 내고 아니면 뭐 소개를 받거나 네. 네. 입소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강력한 홍보 그렇죠. 이잖아요. 네. 홍보 매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근데 입소문이 중요하다는 건다 알죠. 네. 근데 도대체 막상 그 입소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임의로 뭐낼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상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입소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수 있지? 이런 걸 다룬 책도 없고,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다듬고 이제 이론화, 실전에서 실전화. 쓸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소문을 내기 어려운 업종과 쉬운 업종이 따로 구분이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흔히 생각할 때, 뭔가 좀 화제가, 이제 원래 이 책의 또 예전 제목이 화제거리를 만들어라였는데, 네네. 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화제거리가 될 만한, 뭐 예를 들면 SNS상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입에 오를 만한 그런 업종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여행,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 가지만 뭐 호텔, 사람들이 막 리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맛집들, 네. 아니면 뭐 영화관, 출판사, 책들 이런 거. 이런 건좀 입소문 내기 쉽다고 할수 있겠죠. 어려운 업종은 어떻게 어려운 있어요? 거는 사람들이 좀, 입소문 자체를 꺼려하는,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그런 업종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장례식장을 다루는 업종, 그런 건좀 입소문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그쵸. 또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일생 한 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책의 저자는 성형외과나 장례업 같이 입소문 내기 어려운 업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네. 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뭐 누구랑 가기도 좀 꺼려하고,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 성형외과 여러 가지 그 다루는 것 중에서도 네. 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레이저 뭐 제모를 한다던가, 네. 그런 업종은 어떻게 보면 친구랑 같이 갈 수도 있고, 네. 뭐 기미를 좀 네, 제거한다거나, 그쵸. 그런 걸로 조금 포지셔닝을 바꾸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가지고 조금 입소문을 내게 해서 할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사실 뭐나 성형했어라고 얘기가 어려우니까 그와 유사한 것들 좀 미용과 관련된 걸로 뭐 입소문 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입소문을 좀 내기 쉬운 것부터 접근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많은 뭐 상품을 파시는 분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아, 입소문을 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소문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사실 그거는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지만, 입소문을 어떻게 좀, 사실은 통제한다 그러는데, 입소문을 좀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입소문이 사실은 알아서 퍼지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좀 그렇지. 냈으면 좋겠는데 네, 알아서 그러면 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게 또 그렇지는 안된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여기 이 책에 보면은 네네네. 이제 뭐 기업의 성공 이런 네네. 사례도 쭉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조직과 지는 조직의 차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변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소위 말해서 이기는 조직은 과거의 어떤 성공 사례 아니면 뭐 성공 체험 이런 거를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뭐 이렇게 추억처럼 생각하고 그거에 질크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시대에 뒤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성공 체험조차도 깨끗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조직이 유연한 조직이 이기는 조직이다. 변화를 즐길 줄 알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이기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는 조직은 반대로 지는 조직은 지금까지의 성공 체험 그거 하나만은 매달리고 일종의 이제 과거의 연속성상에서 뭔가 경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면 자꾸 이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체력만 소모되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변화를 잘 못한다는 거죠. 과거의 패턴대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 끊고 다친다는 얘기죠. 또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근데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보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우물을 이제 그쵸 우물을 파야 된다고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계속 파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물이 말라 있네.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쵸.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 그렇죠. 네, 완전히 그 바닥에 우물이 이미 말라 있었던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만 파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우물을 계속 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게 참 이 정도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했다가 그만둬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 기준은 사실은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꽂힌다 그러죠. 아니면 좀 뭔가 너무 생각이 깊게 빠져들어가면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안 보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신선한 공기를 좀 마셔보고 때로는 좀 기분 전환도 해보고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물을 파다가 한번 멈춰서서 우물 받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우물을 막 파고 있을 때는 주변이 하나도 안 보고 이 안에 갇혀있는 걸 모르는데 나와 우물을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판 거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나와봤더니 어렵죠? 저게 샘물이 있네. 물이 흐르고 있었군요. 물이 막 솔솔 흐르고 있는 수맥이 보이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막상 밖에 나와 보면 우물 밖에는 사실은 신선한 물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맥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그러니까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때로는 그렇게 좀 여유를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책이 마케팅 서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 사례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되게 참신하게 다가왔던 게 가전제품 판매점을 하더라도 건강식품을 팔아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거래처 중에 연담원사의 거래처 중에 예를 들면 그 이제 가전제품을 파는 양판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가전제품만 이제 뭐 대대로 팔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기는 가전제품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전제품이 당연히 안 팔리죠. 요즘 같은 경우도 잘 안 팔리겠지만 그러면 점점 뭐 자기는 가전제품만 뭐 예를 들어 몇십 년을 팔아왔는데 나는 뭘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꼭 가전제품만 파느냐고 간담회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팔아왔으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대신 가전제품을 계속 오랫동안 하우셨는데 뭐를 갖고 계시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고객을 잘 관리해왔으니까 고객의 어떤 명단 이런 것들을 잘 심지어 고객이 어떤 가족 구성이고 뭐 이런 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고객들이 꼭 여기 와서 가전제품만 사려고 그럴까요? 가전제품만 사려고 할까요? 당신한테서? 그거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게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다 그러면 굳이 뭐 꼭 가전제품 안에 딴 것도 사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건강식품을 팔던 뭐 다른 거를 팔던 뭐 화장품을 팔던 문제 없지 않냐. 아. 사실은 한번 계속 고객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 네, 고객이 진짜 뭘 원하는지.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거를 갖다 준다면 네. 당신한테 사지 않겠냐는 거죠. 아, 안 팔릴 리가 없다. 네,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가전제품만 하고 했다고 해서 꼭 가전제품을 팔 이유는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이기는 조직, 지는 조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가전제품이 안 팔리면은 당연히 그렇죠. 빠르게 변화에 대응을 그렇죠. 해야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상품은 모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거가 뭔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굳이 뭐 이걸 팔 필요가 없네. 왜 내가, 아니, 내가 왜냐면 가전제품 사장도 아니고, 네. 제조업도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게 뭐, 걔가 안 팔리는 걸 놔두고서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면 그게 훨씬 많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얼마나 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그러니까 생각의 시야가 넘게, 아까 우물한 개구리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우물 속에서 그 한음만 팔고 있는 거랑 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가전제품만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책 저자분이 이제 기회는 일시적으로 찾아온다 네네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기회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네.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말하자면 한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오는 건데 네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에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히 이렇게 이제 시류에 편승한다 그러죠. 네. 뭔가 시대의 흐름을 탔고, 네. 이제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네. 그때는 사실은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네. 최대한 모을 만큼 고객을 일단 모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얼마든지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기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네. 항상 찾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가 터졌으면은 뭐 지금 뭐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마스크를 가져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마스크를 가져도 팔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바뀌었을 때 그 네.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 또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예를 든다면 그 잠재 고객 어쨌든 고객만 확보됐다면 뭐든 팔 수 있잖아요. 인식의 전환을 네.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네. 팔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뭐 공기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니까 그럴 때는 전기를 아이를 그렇죠. 쭉 깔아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비즈니스 사업 그 시점이라고 할까요? 예, 예, 예.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뭐 구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기마다 영업 전략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영업 전략이 다르다고 어떻게 얘기하고 다를까요? 네. 사실은 간담화 선언의 이론 중에서 네. 이게 성장 곡선의 커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잖아요. 네, 그리고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깊이가 있는 얘기고 네. 여기는 좀 그런 얘기가 이 책 자체는 안 나와 있지만 네, 네. 원래는 하나 더 중요한 게 도입기, 네. 성장기, 성숙기가 네. 예를 들어 도입기가 6개월이다. 네. 그러면 성장기도 6개월. 네, 그리고 네. 성숙기도 6개월. 이 기간이 같아요. 똑같아요? 네. 어떤 제품은 예를 들어서 도입기가 굉장히 오래된 그 2년 정도 걸려서 도입기가 네네. 형성이 됐다. 그러면 걔는 성장기도 2년입니다. 성숙기도 있는 이게 거의 같은 비율로 가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 책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네. 다른 책에서는 그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나 네. 뭐 이런 책에는 좀 언급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 말씀하신 다른 영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면 도입기에서는 네. 흔히 하는 실수가 도입기에 막 도입기라고 하는 건 아직 제품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네. 얼리 어댑터들만 찾는 그런 시절이라고 했을 때 네.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죠. 그쵸. 근데 보통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광고를 막 연락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광고를 굉장히 처음에 광고를 많이 사용해서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네. 그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고 아무도 그 제품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네. 사실 대기업이 그렇게 왕창 어떤 광고비를 투여해도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네. 중소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광고비를 투자해 그렇게 투여해 봤자 네.
아무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마치 진흙탕에 돈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쏟아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 아. 기다리고 네. 시장이 이제 좀 성장되니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네. 그 비용을 쓰지 말라는 거죠. 마케팅 비용을 쓰지 말고 마케팅 비용을 안 써도 되는 뭐 네. 예를 들면 매스컴에 어떤 기사를 낸다던가 홍보용 네. 기사를 낸다던가 아니면 그런 홍보 활동, 뭐 PR 활동에 중심을 두거나 이 책의 내용대로 입소문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아. 네, 도입기에는요. 네. 그리고 이제 도입기가 지나서 성장기로 네. 들어가면 성장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시장에 이제 이게 되네. 네. 이 시장이 좀 성장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시장의 그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네. 이 시장이 될 것 같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이벌들이 막 참여합니다. 네, 들어오겠죠, 시장. 네, 막 들어오고 심지어 네. 막 어떤 때는 중소기업밖에 없었는데 막 대기업도 막 들어오고. 네. 그러면 그냥 그 어떤 판도가 이제 깔아지면서 네. 그 카테고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안 해도 그 시장 자체는 광고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나도 이제 광고비를 좀 쓰고 네. 쓰면 쓸수록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장기 때는 좀 전략적으로 광고비를 쓰되 상당히 유리하게 좀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숙기 때는 어떨까요?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일종의 이제 좀 정체기가 옵니다. 말 그대로 네. 또 광고를 하더라도 네. 일단 매출은 늘어나는데 네. 이익이 좀 떨어져요. 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그 상품의 카테고리를 좀 벌리지 말고 좀 압축해서 전문화해서 네. 그렇게 해서 좀 고객의 반응을 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도입기 대부분 이제 신제품 출시하면은 네네네. 자본을 왕창 쏟아부어야지 그렇죠, 생각을 하기 그렇죠, 쉬운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네, 쉽죠. 그게 아니군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자칫 실수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네, 도입기 때 뭔가 신제품이 네. 나왔으니까 왕창 거기서 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돈만 쓰고 네. 네, 전혀 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진흙탕에 버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에 어떻게 편승하는 거고 그 트렌드가 아까 얘기했던 기회로 연결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다른 대기업에서 뭐 이게 제품을 막 알리면은 그렇죠. 그때 그렇죠. 우리가 마케팅을 쏟아부어서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때를 기다려서 내가 네. 광고비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그 제품들이 알려지고 네. 그럴 때까지는 그때는 이제 나도 광고비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광고를 쓴 만큼 효과가 네. 나온다는 겁니다.